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블랙핑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블랙핑크의 아주 특별한 두 번째 서머 시즌 그리팅이 출시가 됩니다. 블랙핑크의 리프레쉬 모먼트를 담은 2020 블랙핑크 서머 다이어리 인 서울이 지난 14일 오후 2시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150페이지에 달하는 포토북과 대형 포토카드, 엽서, 폴라로이드, 포스터, 마스크, 스트랩 등등 알찬 구성으로 팬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한옥에서 펼쳐지는 미션을 수행하는 멤버들의 단합된 모습과 개인전에서 보여주는 통통 튀는 재치를 담은 블랙핑크 인 서울 영상과 화보 메이킹 영상이 DVD로 함께 구성돼 소장 가치를 높였습니다. 2020 블랙핑크 서머 다이어리 인 서울에는 두 번째 선 공개곡과 첫 정규앨범 작업에 한창인 블랙핑크가 바쁜 일상 속에서 망중한을 즐기는 모습을 그려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블랙핑크가 철저한 안전 교육 속 진행된 카트 대회를 통해 스피드레이싱의 묘미를 만끽했습니다. 소속사 측에서는 지난 15일 공식 블로그와 블랙핑크 유튜브 채널에 단독 리얼리티 콘텐츠 7회를 게재했습니다. 블랙핑크는 이날 제1회 블랙핑크배 2020 카트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멤버들은 카트 안전 교육을 받은 이후 보호 장비를 꼼꼼하게 착용했습니다. 이어 카트에 탑승한 멤버들은 주행 테스트를 시작했는데요. 지수와 리사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로제와 제니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주행 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멤버들 간의 소소한 경쟁이 이어져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리사가 선두로 출발했지만 로제와 제니가 단번에 추월했습니다. 제니는 과감한 레이스를 선보이며 빠르게 질주했습니다. 그러나 로제는 커브길에서 풀숲에 빠진 반면 지수는 여유롭게 안전운전을 즐겼습니다. 본격적인 개인 랩타임 게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첫 출전 선수는 리사였습니다. 리사는 아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레이싱에 완벽 적응한 리사는 완만한 곡선과 인코스 그리고 어려운 급커브 구간 등에서도 안전하게 운전하며 결승점을 통과해 2분 9초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평소 익스트림 매니아로 알려진 로즈였습니다. 로즈는 풀 악셀을 밟았다가도 커브에서는 속도를 줄여 부드러운 코너링으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로즈는 리사의 기록에 21초나 앞당긴 1분 48초에 진입했습니다. 다음은 제니가 망설임 없이 질주를 시작했는데요. 제니는 깔끔하게 급커브를 통과하며 카트의 신동으로 거듭났습니다. 코스를 가리지 않는 그녀의 화려한 운전 실력은 중계팀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특히 가속 구간에 진입한 뒤에 빠른 스피드로 결승점을 가뿐하게 통과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최종 기록은 1분 36초. 그녀가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출전 선수인 지수의 반전 레이스도 돋보였는데요. 댄스로 몸을 풀며 발랄하게 등장한 그녀는 안정적인 레이싱을 펼치면서도 연습 때보다 속도를 끌어올리며 랩타임 1분 42초를 기록 2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아, 정말 다들 운전을 너무 잘합니다. 블랙핑크 멤버들은 즐거운 모습으로 카트 레이싱을 즐겼습니다. 자, 이제 곧 정규 앨범이 이제 발매가 되는 블랙핑크입니다. 선 공개곡인 How You Like That이 전 세계를 강타한 만큼 곧 다가올 두 번째 곡도 정말 기대가 너무 많이 되는데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블랙핑크를 항상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블랙핑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